사이다. 그런데 실성 사이다. 네, 아, 맛있는 사이다. 오늘 우리 가족 같은 다섯 명의 식구들과 함께 셰프 촬영 현장에 왔습니다. 매우 감격이었습니다. 네. 바이. 바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촬영 소감 좀 알려주세요. 촬영 소감은 고기가 너무 맛있었고요. 토마토가 맛있었어요.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하느라 많이 못 먹었는데 이렇게 광고 촬영에서 와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한 기분은 어떤가요? 너무 설레서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9시간밖에 못 잤는데 9시간밖에 못 잤는데 다들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편하게 찍고 있습니다. 어제 9시간밖에 못 잤어요. 너무 떨려서. 형과! 찍어. 네, 조심하세요. 찍어. 네,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1년째 몰아서 했어요. 1년째 몰아서. 옛날에 맨날 해줬는데 안 너무 안 와. 아, 하긴 이번에 새로 오셨죠. 나무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부탁드려요. 오늘 다섯 명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이쁜 거 체크할 거니까. 저희 키워드로 답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키워드를 드릴게요. 네. 실성사이다. 감기염. 나무엑터스. 감기염. 송강. 감기염. 이준기. 감기염. 감기염. 와이프. 결혼한 거 비밀인데. 어떡하죠? 맞아. 오늘 촬영 소감이요. 오늘 촬영 소감. 네? 여기 네네네. 뭐 그런 약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쪽으로. 네. 한 바퀴를 돌면서 갈까요? 모델이 된 비결이 있나요? 청량한?
아니요. 진짜, 어머, 오빠, 역시 대형 기업쌤은 다르네. 오빠 처음 와봐? 나는 그래.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곤 해. 엄청나네 진짜. 좋아요 눌러주세요. 친한 사람들끼리 찍게 돼서 오랜만에 봐도 반갑고 분위기도 좋아서 일했다기보다는 좀 진짜 MT였다가 가는 기분이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야,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영 먹는 거 맛있다. 하겠습니다.